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등지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등지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맞아 오셨습니까? 네, 최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임종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유재강 부본부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사말씀 모두 발언을 듣고 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낭독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규 의원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시자 금융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홍배 위원장 동지 그리고 김주영 의원님, 이수진 비례의원님 그리고 이영승 의원님께서 순차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폭력 정권입니다. 검찰을 하수인으로 두고 이제는 경찰까지 조정해서 우리 평화적인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살해가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속노련 우리 위원장을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제압하면서 수갑을 뒤로 채운 채 엎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과 몸 사이에 있는 목을 짓누르는 엄청난 폭력적인 진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는 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련 사무총장 관련해서 곤봉을 휘둘러 대면서 머리를 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진압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을지로위원회 환노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한국노총에서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함께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21조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 3조에는 평화로운 집회 관련해서 폭력적인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 하에 경찰이 폭력적으로 피를 부르는 곤봉질을 해댔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모두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그리고 검찰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국회 그리고 모든 현장 곳곳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그것을 보고드리고 투쟁 전선에 들어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국 노동위원장 박홍배입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한국노총 금속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 동지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따져야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어제 있었던 김만재 위원장의 진압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물병 등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그 물병을 던지는 게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과연
이 한 사람의 맨손 어떠한 무기도 들지 않은 한 시민을 뒤로 잡아뜨려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면서 호흡이 어렵게 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 갈 정도의 위협입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준영 사무처장의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은 매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성자가 막눈에 소지하고 있던 42cm의 정글돌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형사들을 때리고 저항해서 형사들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명함을 한 장씩 주십시오. 저희가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대의 사다리 차에 타고 올라온 경찰들에 의해서 그 긴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현장에 정글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현수막을 떼고 청테이프를 떼고 하는 데 사용했고 그 장면 역시도 화면에 나옵니다. 경찰들이 진압할 것이 예상되자 막루에 붙어있던 쇠파이프들을 뜯어내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했을 뿐 경찰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쇠파이프만 사다리 차에 몇 차례 내려친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이렇게 폭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젯밤 제 페이스북에 2023년 5월 30일 광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과 2020년 5월 25일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청년 고 조지 플로이드 진압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조지 플로이드 진압 사진을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이라며 자동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려진 사진은 광양에서 벌어진 폭력 진압 모습과 한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어찌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으로 돌아와야 하는 권리가 되었습니까? 경찰은 고공농성자를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결국 끌어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그리고 우리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도를 넘은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남용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무도한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한노위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국가폭력 과잉 진압이 발생했습니다. 참담함을 넘어서서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포스코 하청사 주식회사 포은의 노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여수고용노동지청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던 저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철강 제조업 등에서 만연해 있는 하청사 노사 문제는 결국 원청의 책임이고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원청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과잉 진압 국가폭력 사태의 원인은 주식회사 포은의 노사 분쟁도 결국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책임입니다. 포은 등 포스코 사내 하청 사장들은 대부분 소위 포스코 OB라고 하는 포스코 출신들입니다. 주식회사 포은의 박원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는 이들 포스코 OB들을 앞세워 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도 노사 분쟁 해결에는 나몰라라 해온 것이 바로 포스코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하청사 포은의 노사 분쟁에 대해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 여수 고용노동지청장이 주식회사 포은의 노무 대리를 하면서 노사 분쟁을 장기화시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상황, 노조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된 노동 행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때려잡기에만 몰두해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국 노총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경찰의 곤봉과 국가폭력에 내몬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조속히 포은 노사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동존중실천단의 일원으로서 해당 사안의 책임위원으로서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영석 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똑똑히 목도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 방법, 과거의 쌍용차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아, 또다시 용산 참사, 또다시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예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윤희근 경찰청장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위원들이 방문합니다. 반드시 경찰의 폭력적 진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남용 폭주가 시작됐다. 어제 오전 경찰은 고공농성장 강제 진압을 막기 위해 저항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불법 폭력적 연행했다. 연행 과정은 극악무도했다. 경찰과 대여섯 명이 김만재 위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아스팔트에 패대기 쳤다. 얼굴은 시멘트 바닥에 처참히 짓이겨졌다. 김 위원장의 머리와 목을 폭력 경찰은 사정없이 짓눌렀다. 그 상태로 뒷수갑을 채웠다. 미국 경찰들이 흑인 청년 고 조지 플로이드를 진압하던 장면과 같다. 경찰의 뒷수갑 사용은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하다.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들은 막무가내였다. 오늘 새벽 또다시 막무가내 진압이 이어졌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40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눈 감을 수 없었다. 막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왔다. 혼자였다. 31일 새벽 경찰은 사다리차 두 대를 동원해 고공농성장 진입했고 혼자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과 방패 등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다. 내려 찍었다. 김준영 처장은 피범벅이 된 채 끌려 내려왔다. 6월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막혔던 사회적 대화의 문구가 트일 것이라는 여론의 기대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고심 끝에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수락했다. 하지만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대해 이제 어떤 기대도 없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불법 폭력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권력에 충실한 개가 되어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은 경찰의 본질을 폭로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가 필요 없음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노총이 보여줄 차례다.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은 각오하라.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과정에서 양희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원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의장단 그리고 한국노총 조합원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한국노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또 노동정중실천 국회의원단은 더 큰 연대로 공권력 남용과 폭력 진압으로 전철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다양한 집회와 투쟁들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